여기가 지금 풍아리 초입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평소에 타는 통영 배하고 좀 다른 배인데, 선착장이 그냥 깜깜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풍아리 초입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집에서 올 때 경심을 꼭 이렇게 좀 끝부분에 연결을 하는데, 이게 아침에 이렇게 줄 가이드에 줄 통과해서 집에 준비하시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써보니까 오늘 감기라서,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멘트는 자제하고 좀 낚시하는 거에 좀 시중을 해볼게요. 여기가 가랑도입니다. 여기서 한 10분 더 가가지고 수도 쪽으로 갈 겁니다. 아직 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아, 수도 쪽으로 간다고 하시네요? 세비야 뭐 간단하니까. 근데 오늘은 저도 세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거나 뭐 목 때문이 아니고, 싱커를 매다는 데가 있고 바로 위에 하나를 애기를 달 겁니다. 두 개를 달고 단차는 25cm씩. 자, 이렇게 25cm 애기를 세 개를 운영을 할 겁니다. 자, 오늘 통영 물때가 12물입니다 만조가 오전 10시 53분이네요 그리고 만조때 높이가 239, 간조가 16시 59분. 거의 11시경 만조에서 5시가 간조네요. 그렇다면 11시까지 계속 들물이란 소리고, 거의 끝날 때까지 날물이란 소리입니다. 날씨는 좋고 바람은 뭐 3에서 6m, 파고는 장판이네요. 0.5m. 자, 수도란 데가 내려왔는데, 여기가 저 앞쪽이요? 10m 우선 전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동거로 15에서 25 정도 사용하실 때고, 주로 바닥을 무조건 긁으셔야 됩니다. 문어가 됐든 갑오징어가 됐든 바닥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선장님께서도 바닥을 공략하라 하시네요. 자, 일단 싱커는 20호, 단차 25cm. 그리고 수우도라는 데를 왔어요. 수우도 이름이 금방 내려가네요. 자, 낚싯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32,000원짜리가 제일 싼 데인 줄 알았더니 25,000원 줬답니다. 집사람이 산 건데. 오, 이번엔 줄을 잡아주시네요. 20호가 바닥엔 잘 닿습니다. 처음에 20호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초보가 된 기분? 하긴 뭐,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초보가 맞겠죠. 서해권에서 제가 하던 방법은 그거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을 가볍게 써서 바닥에서 살짝 띄웁니다. 근데 여기는 큰 녀석들이 바닥에 깔려있다고 하시고, 선생님께서도 가지채비가 액션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유형? 네, 이건 유리하겠지만 바닥에 대고 질질 끓으면 그렇게 뭐 너울이 많이 치는 날도 아니니까 조류도 약간 있고, 직결을 해도 자연스러운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질질 끄는 이런 낚시를
많이 안 해봤다는 그 경험이 짧다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너울도 있는데 너울에 따라서 낚싯대를 원줄의 텐션만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봉돌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런 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걸었네. 깼어, 담고. 작은 거 한 마리 왔습니다. 채를 보고 깼어서 쓸 거라서 좀 딱 보기에도 와, 이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테니스 라켓 묶는 거. 이거 원래 집에 있길래 노핸들릴 문어낚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왼팔 한 손만 써갖고 무거워가지고 오른손도 쓰면 써보자. 왼손 릴링 하려고. 그거는 이게 집에서 왼손 릴링 하던 연습대였는데 굵기가 두껍고 이번에 문어 출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오른손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막상 일을 아침에 부랴부랴 결착하고 보니까 왼손 릴을 오른손 릴링하는 우회를 결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수심은 12m 정도라고 하시고 여기가 뒤편에 보이는 데가 사량도. 자, 여기가 나무여라고 하시는데 나무여라고 하십니다. 여 이름이. 제가 뭐 진학시나 이런 건 완전히 무식해가지고 나무여. 수심 12m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깊진 않고 문어 포인트가 크다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있습니다. 바닥은 돌밭이네요. 또 여밭도 아니고. 조금 끌어주십니다. 우와, 또 크다. 우와,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문어만 하네, 문어만 해. 저게 대박이겠다. 네. 왔어, 여기도 왔어. 작은 거예요, 저는. 작은 거 한 마리 왔습니다. 왔어. 떠 있는 게 작은 놈이네, 확실히. 떠 있는 게 작은 녀석. 바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손바닥만 해도 돼지입니다, 돼지. 옆으로 빵이 좀 있어요. 서해권이나 아직 저 녹동에서는 잡아봤는데 녹동에서는 원체 제가 작은 거만 잡아가지고. 한번
오. 와, 문어 장난 아니다. 형수야. 와, 뭐, 포인트 여기 뭐야? 아, 오늘 출조는 이벤트 출조라고 해가지고 평소 한 13, 14만원 정도 하는데 10만원은 이벤트 출조 해가지고 타게 됐어요. 그래서 통영을 한 번 더 받게 됐습니다. 그 신발짝이 아니라 전투화예요, 전투화. 어? 전투화. 예. 와, 사이즈가. 선생님, 저런 사이즈 가끔 나와요? 와, 장난 아니네, 진짜. 무슨 몇 개국만 한 것 같아, 저. 그러니까 여기는 저런 거 이제 20, 30마리 잡으러 공룡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 멀리까지 많이 오시는데. 시간이 이제 이번 주. 아이고, 아쉬워라. 아쉬워라. 예. 한창 막, 문어도 아니에요. 이런 문어 2kg 잡는, 2kg 3kg 문어 그런 거. 천천히 끌어주십니다, 선장님께서. 30포츠로 바닥을 어쨌든 최대한 질질 끌고 있어요, 저는. 끌게? 달려? 그거여서 그래요. 천도끼라서. 예. 축하드립니다. 예. 참돔대라서 많이 보네요. 애문어. 맛은 좋아요. 오. 빠져붙다. 아이고. 아이 뭐야? 아이 그 구멍으로. 아이. 방귀. 아. 그리고 껄째를 떼야 되니까 첫 수는 방생해. 문어 찍고 왔습니다. 아니 왜 그러셨어. 아 속상하네. 사이즈 좋네요. 가비 포인트라고 하시더니 원장님 포인트 끝내줍니다. 노친공이가 커 보이는 법인데. 자, 바닥을 질질 끈다는 게. 지금 세 마리째인데, 위에서 작은 거 한 마리, 밑에서 뭐 그렇게 작은 거 작지 않은 녀석. 시청자님께서, 로디아님이십니다. 인터넷에 블로그 수달대디 치시면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봉돌을 착수시켜서 바닥에 안착을 합니다. 바닥에 안착을 하시고 봉돌과 원줄까지만 텐션만 유지하시고 계속 끌으시는 거예요. 안 끌린다 그러면 싱크를 좀 무겁게 해가지고. 제가 그 블로그에서 수달대디님의 그 블로그에서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완전히 질질질 끌으실 때 안 끌리면 끌릴 때까지 싱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비가 수달대디님의 채비입니다. 그러니까 채비 전체의 무게를 느끼기보다는 느끼는 게 아니고 봉돌에서 추에서 조릴 때까지 그 원줄 텐션 속에 뭔가 이물질이 있는, 이물질이라는 이물감이 있는 이물감? 저는 아무튼 그렇게 느낍니다. 30볼을 채비를 통째로 느낀다는 거 여간 일이 아니겠죠. 어찌 보면 쉽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낚시입니다. 지금 이 제가 이해하기로. 더군다나 얘기를 세 개나 들었어요.
수심 12m. 지금 시간이 8시 30분경. 만조가 11시니까 간 만조 전 2시간입니다. 만조 2시간 전. 저 앞에는 조류소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선장님께서 끌어주시지 않으면 조류가 좀 없습니다. 여기. 히트. 오, 문어다. 와, 조개 껍데기 속에 문어. 딱 맛있는 사이즈죠. 자, 나무라고 하는데 그 뒤편입니다. 15m 조심. 선장님께서 방송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방송해주시는 그런 배 타시면 어느 정도 내려야지 15m구나 이런 감도 가끔씩 느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수초였을까요? 다시 한번 해서 해볼까? 수초가 아니었네. 어렵습니다. 아, 촉수로 건드렸나 본데. 입질이 약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 방법을 아직 잘 몰랐고 하는 방법도 지금도 잘 모르겠고 감을 잡아가는 중이니까 챔질 타이밍도 모든 게 경험이 좀 쌓여야 되겠죠. 어, 사장님 반창고 하나 없어요? 반창고? 찔리셨어요? 물리셨어요? 네, 감이 물려갖고 살 들어. 예. 감이 다리인데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몸통만 잡으세요. 아이고. 예. 아픈 게 아니고 이게 앵무새 이빨이라 콱 하면 그냥 뚫립니다. 이게 살이. 감이는 다리인데 절대 잡으면 안 돼요. 바닥은 돌밭이겠죠? 촉수만 17m입니다. 오, 깊습니다. 17m.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 같은데? 어우. 역시 체리겠죠. 문어는 문어 대만으로. 응? 아, 참 모른 손이었지. 사장님 진짜 잘 잡으시네.
이야. 문어, 문어, 문어. 한 번에 세 마리. 아! 이야, 뭐 문어밭이야? 오랜만에 한 마리 오네. 작은 문어 같은데요? 작은 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오, 가보니 이거다. 오, 이거 오, 우와. 와, 사이즈 진짜. 와, 와, 사이즈. 와,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크다. 처음 잡아봅니다, 여기서. 아, 진짜. 고생 많이 시켜주고. 와, 선생님 2kg, 2kg. 뜰채, 뜰채! 야, 조용하다가 뒤편에서 갑자기. 어, 이거 문어인지 갑오징어인지. 아, 갑이 같네요. 가비. 가비 같아요, 가비. 가비. 우와. 이야, 두 마리째. 이야, 대박이다. 이야, 진짜 한 손으로 잡기 힘들어요, 이제. 마리스보다는. 오, 폭이 막 펴집니다.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와, 큽니다 진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지로, 감각 낚시죠. 조금의 약간의 무게감. 어떻게 하면 좀 더 느껴볼까 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 텐션 유지하는 이런 낚시도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감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 있을 것 같은? 이건 문어 같은데? 그러네, 역시. 작은 문어들이 나오네요. 근데 문어는 갑오징어하고는 좀 다르게 뭐 좀 감각을 쉽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얘들은 뭐 바닥에 붙어있는 녀석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오징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지금도 뭐 크지도 않고 제 손바닥보다 좀 더 큰 그 정도인데도 무게감 자체는 완전히 다르죠, 갑오징어는. 일단은 베이스는 감각입니다. 감각이고, 그 다음에 운영은 바닥을 끄는. 수온이 떨어져서 17.7도랍니다. 예.
와, 떨어진 수온이 17.7도예요. 서해는 2주 전? 이 갑자기 추워지기 전에 그때 17.2도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워들은 걸로. 여기는 수온이 떨어져도 17.7도니 저 친구가 참 잘 잡는 친구인데 오늘 문어 손바닥만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저만 있으면 많이 잡겠지. 아니 지금 예민해. 손에 안 걸어. 아. 칼 쓴 거 좋으면 팍팍 달려들 건데. 아니 선생님 17.7도가 수온이 낮은 거예요? 낮은 와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온. 어제보다 수온이 아. 여름에도 어제보다 비와가지고 0.5도 났다는 거랑 모든 거 그렇잖아. 이 말씀이 수온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우면은 나도 제 조끼 벗어버리고 더우면은 예. 옷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예. 얘들은 옷을 못 벗잖아. 와 여기 사장님 진짜 잘 잡으세요. 갑오징어인가? 문어? 선장님 신나셨습니다. 그래도 저 통영 오늘 네 번째가 다섯 번째인가 오는데 오늘 저 우와 역시 아 엄청난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이즈입니다. 아이 오랜만에 가득한 거 한번 손 네. 어르신 등딱지를 잡으세요. 등딱지 거기 또 손 물리죠. 이게 얘네들이 독수리 입 같아가지고 예예 바로 꽂혀요. 예. 여기서 해볼래? 자리운인 것 같아. 자리운 네가 못 잡는 녀석이 아닌데. 오늘 같이 온 녀석은 제 스승이에요. 3년 전에 배에 같이 타게 해주고 저 녀석한테 많이 배웠는데 서해 쪽에서는 저 녀석 때문에 꽤 잡았습니다. 작년에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으면 플러도 좀 넘치고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을 텐데 유튜브를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작년에 저 녀석한테 직장 동기 녀석인데 저보다 3살이 어려요. 근데 저 녀석한테 쭈꾸미, 갑오징어 요즘 많이 배웠죠. 배를 거의 안 타고 멀미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배를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수학여행 벌써 몇십 년 전인데도 기억이 날 정도로 아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배를 계속 못 타다가 직장에 산악회 그러니까 취미 서클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전을 한번 나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우럭낚시. 그때 좀 많이 데였어요. 저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한평생 가장 심했던 멀미. 그 뒤부터 계속 못 탔어요. 무서워서 배를. 멀미가 또 그렇게 날까봐 멀미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 친구가 멀미약을 준비한다고 한번 갔는데 그때 쭈꾸미 낚시를 재작년에 처음 탔어요. 근데 멀미도 안 나고 재밌게 선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꾸준히 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유튜브 뭐 영상 끊길까봐 평소보다는 엄청 많이 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흘리고 이제 철수전인데 사이즈의 갑오징어는 오늘 두 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마리수는 정말 뭐 어차피 큰 기대 안 하고 갔지만 선장님께서도 통영 갑오징어 뭐 문어 끝물이라고 하시네요. 사량도 쪽에는 안 나온다고 하시고. 예, 오늘은 이벤트 출조 좀 저렴한 맛에 재밌게 놀다 갑니다. 많이 잡기보다는 왼손은 여수를 한번 밟기 전에 그 빙정이 중량채비 그걸 연습을 해보고 싶었고 오른손은 문어를 핑계삼아 릴링하고 왼손처럼 좀 스마트하게 이렇게 연습삼아 한번
직장 동료와 하고 왔는데 뭐 재밌게 놀다 갑니다. 경치는 너무 좋아. 근데 아까 오 그래도 막판에 저렇게 나오네. 진짜 맛있는 사이즈인데 그지? 뭐이냐 저런 것도 못 잡고. 갑신이 아주 그냥 오늘 죽 쓰는구만. 스승이 갑신에서 오늘 걸신이 되는구만. 야 어디 가서 나 가르쳐 줬다 하지 마. 왼손으로 릴링은 하겠는데 감을 못 잡겠네. 아 나 아까 그 밥 먹고 밥 너무 맛있게 먹고 그 탄수화물 식곤증인가? 와 너 어제 밤에도 많이 잤거든. 제일 맛있게 잤어. 김밥이 너무 맛있었나봐. 나에게는 삼천포 1등이 있어. 아 나 29일날도 29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29일은 취소할까봐 갑자기 구역이 꺼졌어. 야 우리 이제 연차 없어도 어떻게 했냐. 난 유색이 나오세요. 아씨 아니 뒤에는 계속 나와. 자리를 잘못 잡아. 선두에 잡다 그래가지고 이러게 말이오. 나는 아침에 갑오징어 그렇게 나오길래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저 아저씨가 무늬오징어 얘기 3.5 얘기 적었었더만 내가 반짝이를 조그맣게 달았어. 과하지 않게. 이게 되게 웃긴다. 사량도 근처는 화려할수록 잘 많이 나왔거든? 여기는 너무 과하면 안 돼. 그렇다고 너무 비내도 안 되고. 아이고 짐 정리하려고 했더니 막판에 한 마리 건지네. 야 선장님이 놀리시는 것 같은데?